한라운 선수 대단한 지금 또 서력을 했습니다. 참 공교롭게도 지금 두 선수가 먼저 선공을 하는 세트를 다 따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4세트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루피 체넷의 공격으로 출발합니다. 세트 경기에서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지금 모습이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은 살짝 끌렸는데 이번에도 득점이 오, 네, 네. 아래쪽으로 들어가네요. 지금 두 선수 모두 다두 번씩 시도한 초구 해결이 방법은 달라요. 그렇죠. 체넷 선수는 지금 두께 사용을 좀더 하고 있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짧은 각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데 빨간 공에 딱 오른쪽으로 득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지금부터는 기세 싸움이 될 16강전인데, 웬만한 뭐 결승전 그 이상의 지금 팽팽한 네. 기싸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강하게 돌렸어요. 좋아요. 코너 돌아도, 와. 이 공이 빠지네요. 네. 사실 코너 돌기 전에 충분히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이 위치에서 이렇게 또 보니까 코너에서 살짝, 네. 하얀 공이 우측으로 벗어나 있는 모양이긴 한데, 네. 이렇다는 건뭐 들어가면서 사실 득점이 안된게 사실 너무나 아쉬운. 많은 리액션을 하지 않는 루피 체넷도 지금은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팔라준 득점 성공합니다. 아, 또 이런 부분이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앞선 세트에서 팔라준 선수가 우선 분위기를 가져왔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또 루피 체넷 선수는 세트 초반에 그 분위기를 한번 끝나내야 되는 그런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득점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팔라준 선수에게 공격 기회를 너무 빠르게 넘겨줬습니다. 그렇죠. 좁은 공간. 자, 조금 짧긴 해요. 자, 옆 돌리기. 가나요? 가나요? 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미세하게 짧은 각인데 점점 늘어났단 말이에요. 예. 조금의 차이. 네. 팔라준 선수도 끝까지 한번 바라봤는데요. 일단 두 선수 모두 다 4세트의 연속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뱅크샷을 노립니다. 루피 체넷. 네, 좋습니다. 이러면 다시 그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죠. 수비를 어느 정도 해놓은 배치인데 완벽하게 빨간 공도 얇은 두께로 먼저 맞고 득점이 됐습니다. 예. 스페인의 하비에르 팔라준 선수와 튀르키예의 루피 체넷 선수의 맞대결인데요. 결승전이 아닙니다. 16강전입니다. 네, 두 선수 다 지금 감각이 올라올 대로 올라와 있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에 몰입을 해 있는 상황이고요. 자, 길게. 살짝 휘어졌죠? 오, 오. 지금은 좀 차이가 있었네요. 루피 체넷 선수가 워낙 장신인데, 방금 이렇게 가볍게 스트로크를 했는데도 이 공이 지금 길게 빠져나갔어요. 그러니까요. 네. 정말 저런 부분은 어떤 장신 선수가 가지고 있는 정말 특징. 워낙 긴 리치에서 나오는 스트로크이다 보니까 일반 선수들의 어떤 스트로크와는 좀 차이가 있는 모습이에요. 예. 아, 좀 짧은 쪽으로. 뒤쪽으로는 힘이, 힘이 조금 모자라네요. 네, 부족합니다. 예. 지금 두 선수의 공타를 보는 게 이렇게 오랜만입니다. 옆돌리기가 조금 짧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는 힘이 부족했습니다. 놓치는 뭐
모습은 충분히 또 나오죠. 그런데 뱅크샷으로 연결되면 또 세트 따내기 쉽지 않은데 또 체넷 선수 뱅크샷 굉장히 또 잘하고 있습니다. 감각이 좋아요. 또 한 번 노래요. 3뱅크 들어갑니다. 네. 점수는 5대 1. 그중에 넉 점을 뱅크샷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다음 공 배치가 또 좋아지는 쪽으로 상당히 이상적인 두께의 득점이 됐습니다. 내공이 딱 붙어있는 게 뭔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뒤돌리기 괜찮아 보이는 배치거든요. 예. 뒤돌리기 네. 빨간 공은 문제없고 3쿠션 바로 맞습니다. 지금도 들어오면서 득점이 안 되면 아래쪽 2쿠션 더 맞고도 득점이 될 수 있는 그 라인까지 생각을 하면서 시도를 했습니다. 아 그러네요. 감각이 살아있을 때는 공의 움직임이 내가 원하는 어떤 지점까지 딱 보일 때가 있어요. 오. 지금 두 선수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네. 여기에서 원뱅크로. 자, 얇은 두께로 진행이 돼야죠. 오, 원뱅크가 아니네요. 직접 시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실한 한 점을 보고 시도했던 루피 체넷인데요. 연속 4득점입니다. 지금 이 뒤돌리기도 엄청난 자신감인데요. 예. 이 좁은 틈에 네. 빠르게 내공을 먼저 지나가게 했습니다. 오히려 원뱅크로 시도했을 때 좀 더 긴 각도도 잘...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네요. 네. 잘 만들어지는 선택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원했던 대로 득점이 되지 않았나요? 네. 분리가 크게 만들어냈고 힘 있는 스트로크로 4세트의 첫 장타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흐름이라면은 먼저 초구를 치는 선수가 지금 계속 앞서 나가는 흐름이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5세트에서는 또 팔라준 선수의 초구 출발이 되는 세트고 그대로 뭐 경기가 끝날지는 저희가 끝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승부가 이어지고 있고요. 옆돌리기. 자, 조금 짧아질 수 있는 구간인데 그래도 네. 네, 득점까지 성공합니다. 연속 6득점. 다시 득점 행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경기가 있네요. 그렇죠. 대부분 저희가 뭐 아니 우승을 했던 선수들 쿠드롱 선수나 뭐 조재호 선수 이런 선수들에게서 사실 이런 경기를 저희가 항상 원하는데 예. 루피 체넷 선수도 잘해주고 있고요. 지금 뭐 팔라존 선수까지 이번에는 네, 좀 길어 보이죠? 차이가 있습니다. 6득점에 만족을 해야 되겠고요. 정말 수준 높은 경기를 두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국내 선수들 중에서도 완벽한 탑플러스 선수는 아니지만 굉장히 뭐 집중도 높고 그리고 멋진 경기들을 지금 펼쳐준 선수들이 사실 8강에 올라간 선수들이 몇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번 대회는 선지훈 선수의 모습도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박인 선수. 지난 대회에 이어서도 이번 대회도 꾸준히 성적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선수들은 분명히 어떤 각고의 노력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에서 뭔가를 해줬던 그런 것들이 예. 결과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또 8강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가 됩니다. 네. 뭐 두 선수의 경기도 너무나 지금 재밌고요. 점수는 9대 1. 다시 기회는 루피 체넷이고요. 자, 대회전인데
빨간 공의 두께를 어떻게 사용할지. 아, 그래도 진행 방향은 괜찮은데요. 와, 이 공이 들어가나요? 아, 네, 네, 살짝 빠집니다. 이번엔 키스를 빼내지 못했고요. 네. 조금 더 앞쪽으로 밀어주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냥 얇은 두께로 바로 치고 나가다 보니까 라인이 딱 겹쳐버렸어요. 예. 파비에르 팔라존 뒤돌리기. 오, 키스가 나왔습니다. 아, 네. 또 의외의 모습이 나왔네요. 그러게요. 지금도 완벽한 두께 실수죠. 너무 두꺼운 두께 맞으면서 오히려 충돌 상황이 나온. 3세트에 하이런 12득점을 올렸던 팔라준 선수인데 지금 4세트에는 고전하는 모습이고요. 네, 여기서 원뱅크. 이 공이 네. 네, 좀 많이 짧았습니다. 좀 평범하게는 지금 정도 나온 각도가 사실 최고의 각도가 아닌가 보여지는데 예. 빨간 공 위치까지 진행이 되려면 뭐 회전량을 아예 빼든지 아니면 스피드를 이용하면서 강력하게 뽑아내든지 사실 뭐 둘 중에 하나가 좀 필요하지 않았나 싶은 진행 진로였습니다. 루피 체네 선수의 지금 네, 평균 득점이 1.4로 나와 있네요. 원뱅크. 아, 회전이 많습니다. 네. 공타가 4세트 많은 팔라준 선수예요. 두 선수 다 이렇게 한 세트씩 완벽하게 폭발했던 세트가 나오고 좀 약간 식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흐름일 때 일단 루피 체넷은 4세트를 어떻게든 따내야 될 텐데요. 그렇죠. 지금 이 정도라면 어느 정도 4세트를 가져올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출발을 또 만들어냈기 때문에 예. 지금 여기에서 또 패한다면 바로 세트 빼앗기고 뭐 경기가 끝난다면 정말 아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아, 지금 뭐 어떻게든지 정석적인 플레이로 풀어내려고 하는 그래도 루피 체네 선수의 모습. 저 하얀 공이 딱 붙어있기 때문에 득점 확률이 굉장히 적어진 형태였죠. 그렇습니다. 아, 여기에서 좀 괜찮은 배치 지금 팔라준 선수가 하나 받았습니다. 스핀볼. 네, 들어갑니다. 옆돌리기 득점. 여섯 번째 이닝에 자신의 두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회전량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좀 얇은 두께였지만 득점이 됐고요. 지금 배치가 괜찮게 만들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또 팔라준 선수 다 득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배치인데요. 부드럽게 뒤돌리기. 네, 힘을 빼주고. 네, 좋아요. 4세트에 처음으로 연속 득점이 나왔고요. 빨간 공은 코너 근처에다가 딱 세워놓고 이제 득점이 된 이후에는 두 공에 크게 벌어지지 않는 그 정도의 힘 배합. 일단 루피 체넷 입장에서도 기회가 왔을 때 제대로 달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이 긴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옆돌리기. 그렇죠. 빠질 틈 없이 들어갑니다. 네. 연속 3득점. 오늘 단공 배치가 만들어지는 형태의 어떤 모습에서는 아주 약간이나마 팔라준 선수가 좀 더 운이 좀 따라주고 있어요. 예. 굉장히 좋은 쪽 두께로 지금 맞고 있고 지금 이 배치도
어느 정도 득점이 지금 보장이 돼 있는 배치거든요. 그렇죠. 뒤돌리기. 얇은 두께도 굉장히 잘 맞춰줍니다. 네, 좋습니다. 연속 4득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도 득점 이외에 노란 공이 또 이렇게 약간 막아주는. 그러니까요.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팔라준 선수의 하얀 공을 이후에 여기서 그렇죠. 이렇게 막아줬거든요. 도망가지 못하게 이렇게 가깝게 배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다음 공 공략하기가 좀 더 쉬워요. 그렇죠. 선택지 많습니다. 계속되는 포지션 플레이. 옆돌리기. 들어갑니다. 계속해서 두 공을 테이블 중간 쪽으로 또 몰아넣는 또 포지션 플레이를 또 하고 있습니다. 3세트의 그 감각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팔라존. 어느새 점수는 석점 차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죠. 두꺼운 두께로 비껴치기를. 그런데 아, 차이가 좀 있습니다. 네. 노란 공의 위치가 상당히 좀 어렵죠. 꺾어내는 시도였는데 사실 꺾임이 좀 덜 만들어졌어요. 예. 오픈 브릿지에서 네. 지금 이 두께까지 사용을 한 이유는 빨간 공이 노란 공을 또 때릴 수도 있었거든요. 두께가 좀만 얇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두꺼운 두께에 사용을 했는데 득점이 안 됐습니다. 다시 기회는 루피 체넷인데요. 와. 네, 좋습니다. 시원한 스트로크. 곧바로 한 점을 달아나고 있습니다. 네, 루피 체넷 선수도 공의 움직임을 정말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원투 이후에 뽑혀서 나오는 내공이 휘어지는 각도. 예. 네. 거기에 스피드 당점 사용이 너무나 잘 됐던 득점이 됐어요. 경기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어요. 넉 점 차. 약간의 끌림이 있었는데요. 네.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연속 2득점이고요. 11대 6이 됐습니다. 두 선수 오늘 득점이 되는 모습에서는 거의 뭐 틈이 없는 기본적인 형태라고 뭐 볼 수 있는 형태들은 다 맞춰주고 있습니다. 네. 두 선수 모두 다 엄청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옆돌리기. 자, 분리각이 조금 크게 되긴 했는데 그래도 득점까지 들어가네요. 네. 약간은 아슬아슬했던 상황인데요. 연속 3득점. 여기서 약간 네. 원에서 투로 갈 때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나 싶었어요. 그만큼 크게 만들어졌지만 힘을 뺀 상태로 진행이 되고 회전이 딱 3쿠션에서 풀어지는 득점이 됐죠. 그렇습니다. 점수는 12대 6. 다시 달아나는 루피 체넷인데요. 자, 지금은 직접 시도하네요. 바로 갑니다. 오, 빠졌어요. 네. 너무 가볍게 스트로크가 되다가 지금 밀림이 좀 더 많이 생겨버렸어요. 순항을 이어가던 루피 체넷이 상대에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네. 지금은 좀 더 강력하게 네, 시도를 해도 되는데 자 지금 이 정도면 이제 실수가 됐고요. 팔라준 선수에게 괜찮은 배치죠. 네, 옆돌리기. 일단 기회가 왔습니다. 부드럽게 옆돌리기. 이걸 놓치네요. 지금 들어갔다면은 또 기회가 되는 공의 위치들이었는데. 네. 지금 체육관에서 네.
양쪽에서 지금 네, 경기를 하고 있죠. 간혹 저렇게 큰 무대에서 경기를 할 때 내가 자세를 잡고 있는 순간에 네, 함성 소리나 이런 거에 선수들이 조금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분명 영향을 받죠. 그런데 사실 몰입이 돼야 되는데 뭐 사람인지라 네. 소리가 들리는 걸 어떻게든지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 사이에 부드럽게 루피 체넷이 한 점을 보태고 있습니다. 살짝 집중력이 흐트러진 순간에 지금 뭐 좋은 옆돌리기 놓치고 이제 루피 체넷 선수가 세트 가져올 수 있는 지금 뭐 가장 좋은 순간이네요. 점수는 13대 6이고요. 회전량을 오른쪽에 많이 사용을 하려다가 자세를 또 한번 풀어봤는데요. 신중하게 타임아웃을 요청했습니다. 네, 앞돌리기로 갑니다. 빨간 공의 오른쪽. 자, 회전 많아요. 앞돌리기. 네, 들어갑니다. 네. 5세트까지 승부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단 한 점이 필요한 체넷입니다. 설계했던 포쿠션 득점으로 지금 연결이 되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금 뭐 이 배치는 공략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요. 네, 선택지가 많죠. 그런데 하얀 공 지금 회전을 좀 사용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앞돌리기 다시 시도를 합니다. 그러네요. 뒤돌리기가 아닌 앞돌리기로 갑니다. 괜찮아 보이는데요. 네, 네 들어갑니다. 15대 6. 4세트 루피 체넷이 따내면서 세트 스코어 2대 2가 됐습니다. 네. 아, 대부분의 선수들이 또 긴장되는 순간에는 앞돌리기 정말 좀 피하는 경우가 많은데 루피 체넷 선수는 끝까지 승부를 걸어서 지금 세트를 또 가져왔습니다. 세트 스코어 2대 2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 5세트로 돌아오겠습니다.